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제가 고민했고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12월 달에 근 2년 동안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되게 여러 명이랑 같이 해서 고생했던 게 그냥 날라가고 진짜 근 10년간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 분노,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모든 감정을 압도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러면은 진짜 이래서 진짜 뭐 살인이라고 뭐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상위 1% 들이랑 그러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까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도 욱하고 그냥 맞으면 군대 있을 때 맞으면 바로 주먹 나가고 고참한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한 달간 고생하고 한 뒤에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소방검사를 왔는데, 아무튼 1층에 뭐 증축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그 불법이 돼갖고 또, 이것도, 정말, 근 3천만 원 들여서 뭐 이렇게 설치물을 했는데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진열장이랑 스탁이랑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 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완전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근데 그때는 좀 제가 마음을 이렇게 좀한 발자국 물러서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떻게 우여곡절 시대 그 문제든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대구 있는데 어제 이제 업체랑 미팅을 하고 있는데 축구대회 나간 우리 큰아들이 축구 선수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데 축구대회는 우리 선 15, 다음 주부터 이제 시합이라서 훈련을 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자가테스트 양성 나왔다고 데리러 오라고 한 10시간 가서 이제 픽업을 해갖고 이제 왔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갔는데 거기에 되게 잘 나가던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잘 나가던 한 10년 전에 만났나? 되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나가는 디자이너를 다 데리고 있고 젊은 친구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강남에 빌딩이 있고 막 이랬었는데 회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옥은 진작에 팔렸고 회사도 진짜 뭐 숨만 쉬고 이제 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까딱까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 다녔던 거기 그 이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이제 회사는 망해서 이제 M&A가 다른 회사 넘어갔는데 그 오너, 제가 진짜 그 무서워했던 그 회장님도 지금 정말 쫄딱 망했대요. 돈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분이 돈이 제일 많았을 텐데, 정말 쫄딱 망해서 진짜 거지 같이 됐다. 뭐 그런, 지금 아무튼 지금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 동영상에서 인생이 네가 여기에 있거나 이 중간에 있는데 middle problem crisis 이게 연속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최근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달만 보 최근만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보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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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문제 문제 문제, 위기. 이게 무슨 파도처럼 밀려요. 파도처럼. 그냥 계속 밀려요. 계속. 계속 밀려와요. 근데 장례식장 얘기를 왜 했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거나 죽거나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막 비관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짓눌려서 망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러면 이런 problem, crisis,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각자마다의 어떤 가고자 내가 바라던 바에 목표 같은 거를 세팅을 하고요. 하고 그거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오는 문제 위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거를 리드해 나갈 수 있으면은 그게 전국에는 각자의 인생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문제란 게 보면 재정 문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뭐이 정도 세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목표를 세팅한 거에서 제가 지금 유명해졌으면 여기서 굉장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famous 했으면 어떤 분야에서 제가 famous 했으면 돈도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돈도 있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는 많은 문제들이 특히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 정리하자면은 문제 인생은 문제 위기의 연속입니다. 항상 옵니다. 항상 밀려오는데 거기에 깔려 죽지 말고 어떤 인생에 내 의미를 갖는 어떤 아니 내 내가 하 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이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름 석자를 알려지면은 어느 부분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여기서 그 문제를 당연히 생각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 인생에 각자 맡은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니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성취는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위험하게 사는 것이 이거 정말 뭐 제가 패러도 타고 팽글라이드도 타고 뭐 위험한 스포츠 카약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성취감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는 게 인생이니까 그런 어떤 앞으로 닥칠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위기를 여기에 묻혀서 살지 말고 이거를 선도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인생에서 좋은 의미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